여러분 다시 한번 시스터에게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역시 시스터입니다. 자, 시스터 네 분 모시겠습니다. 직접 인사. 안녕하세요, 시스터입니다. 아, 뒤에서 보는데 또 한 번 저희가 또 남자 MC 오늘 정말 애드씨 좀 가만 좀 계세요. 정말 아, 정신이 사나워서 죽겠어요. 봐주세요. 아, 시스터분들 너무 예쁘시다고 춤을 계속 따라하고 있었는데 네, 이 무대 지금 인터뷰 들어오기 전에 효린 씨가 또 전 무대인 트와이스 팬이세요? 네? 춤을 다 따라하시고 계시던데? 아, 너무 이뻐가지고 네, 아, 트와이스 분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트와이스 짱! 아, 시스터 짱! 트와이스 짱! 아, 그 요즘 대학 입사 시즌이잖아요. 그동안 정말 수많은 무대에 서봤을 것 같은데 그 무대에서 분위기나 약간 호응 돋는 그 시스터만 특별한 그런 방법이 있나요? 아 근데 있을 것 같아요. 시스터분들 워낙에 베테랑이어가지고 있나요? 뭔가? 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 이번 곡이 저희 마지막 곡이에요.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잘한다 잘한다. 네. 약간 이런 거나 유도를 아니, 잘하는구나. 네. 아니, 여러분들이 환호성이 뜨거우면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요. 아~ 이렇게 하면 조금 나가볼까요? 한 발짝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여러분. 뭐 이런 굉장히 디테일하게 치밀하게 계획을 짜시는군요. 아니 그런데 각 지역마다 그리고 행사의 주제에 따라서 이 공연 분위기 차이점이 있나요? 그렇죠. 네, 있죠. 네, 보통 저희가 이제 기업 행사나 네. 맞아요. 기업 행사나 네. 대학교 행사의 차이점을 보자면 대학교 행사는 정말 젊음의 열기가 팍팍 느껴지거든요. 노래도 같이 따라 부르시고 이렇게 하는데 기업 행사는 되게 조용한 분위기에서 네, 하게 돼요. 무대를.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하죠, 저희도. 네. 아,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거기에서 아, 마지막 곡이에요.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유도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소리가 작은데? 이러면서. 저희 그냥 가요? 저희 갑니다. 이러고. 아, 그렇게 하면은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겠네요. 네. 아, 그렇죠. 지르죠. 아, 그러면 오늘 그 아시아 드림 콘서트는 어떤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페스티벌 아시아 드림 페스티벌 어떤 것 같아요? 네, 아, 일단 젊은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일단 반응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네, 저희도 같이 즐길 수 있는 무대인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 이대로 보내기 너무 아쉽죠, 여러분? 와, 여러분 한 곡 더 부르시고 가셔야죠. 준비되셨죠? 네! 무엇을 불러드리실 거죠? 네, 지금 좀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가 좀 춥긴 하지만 네, 신나게 같이 즐길 수 있는 네, Shake It 준비했습니다. 아,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무대에 청해 보면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